우리 아기는 자기의 제일 아픈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 살면서 제일 아팠던. 그게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냥 그게 성을 수치당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자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랑 나 그걸 수치주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가 이해 안 해주나? 성 수치주고 네 여자를 막 죽이고 싶고 그런 아픈 마음 있잖아. 그걸 느끼면 어떤 기분이야? 그냥 너무 괴로워. 어떻게 막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엄청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그냥 괴로운 느낌. 어디 갇혀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느낌. 그래서 아픔을 인정 못하는 거. 여러분 아픈 마음 왜 인정이 안 되냐면 마음을 집중 안 하고 모든 애고는 현실을 쳐다보거든. 근데 이 아기의 아픔이 이게 뭐냐면 뱃속에서 딸이었는데 엄마가 계속 아들 사진만 본 거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 나오기 바란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가 현실에서 아들을 해주고 싶은데 될 수가 없잖아. 내가 딸이니까. 이해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니까 거기를 못 들어갔어, 이 아기가. 그리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성이지, 여성. 이해받지 못한 여성의 아픈 마음. 여기 또 하나 있네,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 여기 성 사이지 사방에 있네, 그냥. 뱃속에 그 아이가 너무 예쁜 여자이고 싶었어. 그래서 되게 막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쁜 애가 나한테 태어나다니 막 그러면서 되게 사랑해주고 여자를 엄청 사랑받고 싶은 섬세한 아기가 있어. 되게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아기야. 근데 엄마가 무조건 아들을 원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맞추느냐고 태어나서 거의 남자로 살고 자기 여자를 무시하고 수치주고 그게 너무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랬어. 사랑받겠다고. 그리고 또 인정을 좀 받았어. 아들 역할하고 막 남자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더 자기 여자를 수치주고 안 보고. 그래서 걔가 점점 더 아파졌어. 그래서 이해 못 받는 마음이 됐지. 이해 못 받는 마음이 되니까 그 아기가 나 이해해달라고. 근데 이 아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못 받은 아기냐면 특이한 병에 걸렸잖아.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엔 멀쩡한데 자기는 그 에너지가 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신체가 망가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울로 봐서도 그렇고 거식증 환자들이 막 30kg밖에 안 되는데도 거울 보면 뚱뚱하게 보이는 거랑 같은 이치야. 마음으로 보니까 그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 절대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 태아 때가 반복된 거예요. 태아 때 딸인데 막 아들이라고 해달라고 바꾸라고 막 해서 그때 이해 못 받은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제 혜란마한테 왔잖아. 네. 우리 아기가. 근데 그 아기를 인정을 해주면 그 아기가 엄청 사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말만 한마디 해줘도 그 사람들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아기가 여자잖아. 여자인 자기성을 이해 못 받아서 아픈 아기인데 여성을 이해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야. 너 어렸을 때 이뻤지? 네. 엄청 이뻤을 거야 얘가. 근데 자라면서 점점 네 여자를 수치주니까 이상하게 만들었을 거야. 윤곽이 뚜렷하고 예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약간 선이 굵고 남성성이 약간 흐르는 얼굴로 자기를 바꿔버린 거야. 근데 완전히 이해받은 마음이 들고 네 성, 여성을 인정하면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야. 어디가 아름다워지? 여기가. 여기가.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여기가 지금 살기가 돌아요. 그래서 턱이 지금 돌아가는 걸 느낀 거야. 그게 사라질 거야. 그러면 여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돼요. 아름답게 되고 몸매도 사실은 되게 균형 잡히고 이쁜 몸이긴 한데 좀 강인하고 다부지지, 그치?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고개 이제 싹 부드러워지면서 되게 아름다워지고 몸매도 균형 잡히고 너무너무 사랑 못 받고 이해 못 받은 애라 걔가 그 아픔을 인정받으면 욕심이 커.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막 이런 뮤즈가 되고 싶어. 우리 아기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아기는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엄청 주고 싶어. 사랑을 뭐를 통해서? 너의 그 예술성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노래를 막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 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테크닉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고 힐링되고 보고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감동적이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엄청 그냥 노래만 해도 이해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주고 그냥 몸짓 하나에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엄청 사랑을 받게 돼. 뱃속에서 꿈꿨던 사랑을 받는 거야, 네가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뮤즈. 뮤즈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여신인가요? 아, 예술과 학문의 여신. 응, 예술과 학문의 여신이야. 그런 뮤즈같이 지금도 눈을 보면 아름답잖아, 굉장히.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되게 애기 같고 귀엽고 발랄한 매력이 있어. 되게 웃기고 사람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게 될 거야. 되게 좋아하게 돼, 사람들이 너를. 무지무지. 그래서 그게 청산이 되면 엄청 엄청 이해받는다는 건 사랑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엄청 사랑받고 엄청 사랑도 주게 돼 있어. 재기발랄이지. 그래서 우리 뮤즈의 영혼의 빛깔은 민트색. 민트요? 민트색. 약간 생각도 못해 봤던. 네가 공부가 되면 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은은하고 향이 날 것 같은 민트색과 그리고 장난꾸러기 약간 애기같이 톡톡 튀는 오렌지색. 오렌지색에서 좀 상큼하고 귀엽고. 요즘은 네 여성성을 사랑하지? 어, 네. 근데 애랑 저는 근데 빨간색이랑 그 핫핑크랑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렬도 있긴 하지. 빨간색과 핫핑크의 그런 색깔도 있긴 하지. 근데 이게 그게 살기였던 거야. 네가 아직도 살기를 좋아하고 붙잡고 있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그 핫핑크와 빨간색은 진짜 정렬이 아니고 그런 가슴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그게 살기야. 너를 수치주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니트 때로 하고 싶은 살기가 좋아했던 거야.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너는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힐링되는 그런 민트나 아니면 되게 보고 있으면 상큼하고 귀엽고 이런 오렌지색. 그게 너의 컬러야. 근데 그거는 바뀌어. 마음고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가 바뀌어. 지금은 살기가 좋아해서 그렇게 네가 아 그걸 좋아한다고 느낄 거야. 그리고 그게 또 어울려. 아직은 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색깔이 어울리고 그렇지만 공부가 더 되고 나면 그 아주 아주 우아하고 신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평범한 색깔이 아니야. 민트색은 평범하진 않아요.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오렌지색은 조금 더 귀여운 장난꾸러기 같은 색깔이. 그게 잘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를 보면 화목할 거야. 지금은 눈은 많이 변했어. 눈 있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 눈도 살기가 범접하기 힘들었어도 아주 나도 네가 무서웠어. 한번 올라오면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네가 아름다워질까. 그럼 네 목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져. 살이 하나도 안 나와. 이게 스며들듯이 슉 들어가서 그냥 눈물도 나게 하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돼. 예전에는 노래 부를 때 보면 고음에 가면 그 살이 나와.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빠져서 지난번에 고음을 듣는데 안 나오더라고 별로. 그게 쑥 빠질 거야.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자라. 근데 여전히 호랑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저는 제가 강렬하고 되게 정열적이고 엄청 화려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오늘 다시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 영혼의 빛깔인가 속에서 나오지. 헤라 엄마도 도력이 올라가고 너도 닦여서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빛깔을 보면 그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구나. 뮤즈인데 또 비너스 같은. 근데 되게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여자가 나와. 엄청 보호본능을 일으켜. 그렇다고 해서 몸이 뭐 마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야. 엄청 부드럽고 우아한데 보호본능을 일으켜. 그런데 그게 또 귀여워. 희한하네. 내가 변했다. 섹시하지 그 여자가. 센 여자가 섹시할 것 같아?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고 조금 여리여리하면 더 섹시로 나오잖아. 여성성은, 그치? 지금 갭이 커서 약간 멘붕이에요. 지금 뭐 멘붕이야? 네. 그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요? 아니 뭐 못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놀랬어요. 그래 나도 놀랬어. 나도 깜짝 놀라서 그 여자 보고 그 여자가 나와. 네. 그치? 그러니까 네가 예술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노래를 하려면 섬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 여자를 너무 그니까 눌렀던 거야. 그 여자가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되게 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되게 우아해. 되게 품격이 있어. 그래, 약간 제가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 캐릭터, 네가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를 내가 말해야 돼? 싫지, 너를 얘기해줘야지. 그 여자는. 혜라 엄마가 보고 얘기해주는 거야. 되게 보호본능 일으키고, 사람들이, 보호본능 일으키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네가 그 좋아하는 BTS를 이렇게 보호본능을 일으키잖아. 그 아기들 보고 있으면. 혜라 엄마 보호본능 일으키잖아. 약자가 얼마나 세, 권노은 아기, 그치? 근데 뭐라 그러냐, 목숨 바쳐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아주 아주 약한 아기일수록 보호본능이 강해. 남을 지켜주는, 왠지 자기가 너무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남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세. 그런 아기일수록. 그리고 그런 아기가 인정하면 강자도 세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강자, 약자가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강자만 붙잡고 약자를 인정 안 했잖아. 지금 약자가 올라오고 있잖아. 좋은 거지. 바보 아니야. 그 약자를 인정해야 네가 강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니 그리고 자기 살기를 쓰라고 그러면 너 쓰지를 못하잖아. 지난번에 쓰라고 했더니 살기 쓰라도 못 쓰잖아. 그게 그냥 쓰지도 못, 강자를 쓰지도 못하고 당했다고 약자가 강자 하려고 흉내내고 있었던 거야. 네가 그 살기로 센 척하는 여자였던 거야. 이제까지는 진짜 세지려면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세지는 거야. 옷을 새빨갛게 입고 막 체격이 이렇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마음의 힘이야. 흔들리지 않는, 와서 들이받아도 쳐도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네가 그 드디어 이제까지 안 올라왔던, 네가 너무 거부했지. 그 약자도 너무 약하다고 진짜 안 보려고 했지. 그걸 인정하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 저항하는 거야. 아 뭔가 갑자기 그거 봐 그게 네 예술가야. 그걸 인정해야 네 강자가 또 올라올 거야. 그럼 네 강자는 또 다른 캐릭터야. 걔도 인정해야 돼. 또 고집부리네. 너 이제 앞으로 안 해줘. 다시는 안 해줄 줄 알아. 여보네 빛깔에 효정 언니 부분을 일으켜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줘. 귀엽잖아. 그래서 좋아하잖아. 챙겨줘. 근데 자기 약자는 지금 얘, 얘가 얘를 매우 쳐라. 얘를 세션해야 돼. 아니 약자를 인정 안 해. 네가 약자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가 돼. 약자라고 하면서 가해,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하고 강자인 척 센 척하고 그렇게 돼. 인정해야지. 지금 그게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약한 여자니까 그런 뮤즈 같은 그런 예술의 여신, 예술 쪽 악이고 강자가 올라왔을 때는 또 다르겠지 그건. 근데 그 강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살기 그런 강자가 아니야. 되게 사람들을 엄청 웃기고 리더십 있는 강자일 거야. 아직은 올라오진 않았어. 네가 이 약자를 인정을 해줘야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리더 중에서 최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리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 너랑 다니면 유쾌하고 재밌고 막 같이 친구처럼 놀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쳐. 네 에너지가 세거든. 성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널 좋아해. 학교 다닐 때 애들 몰고 다닌 거랑 같은 위치야. 그래서 막 끌고 다닐 거야. 재밌게 해주면서. 그런 리더 강자가 올라오게 돼. 되게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발랄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고 이런 강자야. 되게 너의 제일 강점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래. 자기한테 집중해라. 이래서 야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쓰질 않아.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 그냥 사람들이 널 다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반장할 때 하는 리더십을 아직도 갖고 있어. 네가 순수하니까. 학교 때 그랬잖아. 으쌰으쌰한 에너지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리더십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에고가 지배욕으로 나이 들면 어떻게 내 말 들어. 내가 사장이지. 어 내 말 들어 하고 막 겁주고 막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나 뭐지 이렇게 이러면서 하려고 하지 보통 에고들은. 근데 너는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엄청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팬층도 몰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거야. 근데 그 강자가 약자를 인정해야 걔가 올라온다. 알아듣지? 그래야 그때 살기 좋아. 이 살기가 뭐냐면 약자도 인정 안 하고 강자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거야. 이해 안 해주면서 강자가 어떻게 돼? 약자가 돼야 이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약자를 인정해야 이해받은 애가 이제 이해를 해주면서 강자를 쓸 수 있는데 그럼 네가 그 리더십 있는 강자가 나와. 보기보다 리더십 있고 보스 기질이 있어 네가. 그리고 아름답고 에너지가 밝기 때문에 더 그 보스 기질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알았어? 너 되게 멋진 캐릭터인데 넌 왜 싫어하냐? 그렇게 아까 막 싫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너 안 받아들이는 거지? 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안 이렇게 안 받아들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 받아 여기 안 받아 하지 마 아니 안 받아 나를 아니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내 이해 못 받아 갖고 하기가 싫어 문제를 읽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약간의 그 충격을 받아서 나도 충격 받았어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을 수가 있니? 너무 아름답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 하프웨 큰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우아한 그 민트색 그런 이렇게 보석 받은 걸 입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하프를 시키는 여자가 있는데 엄청 아름다워. 근데 약간 어릴 때 제 성격이 어렸을 때 그랬어? 네, 어렸을 때 완전 너무 극 여자 같았어요. 그저 그렇게. 그 여자 제가 사춘기 되고 하면서 일부러 성격을 바꿔. 봐. 네가 그 개살기로 고친 거야, 걔를. 그냥 인정해줬어야 걔가. 자연스러운 강자가 나오면서 이미 완성이 됐을 텐데 살기로 무시하고 싫어했거든. 걔를 버려서 그 슬픈 파동이 그거구나. 너한테 버림받아서 그 여자가 슬픈 파동이 나와. 되게 아름다운데. 네가 그 여자를 그냥 인정했으면 네가 되게 아름답게 성장했을 거야. 그리고 예술계 통해 지금 진출해서 뭘 할 텐데 걔가 약하다고 개무시하면서 네가 사내처럼 너를 바꿨지. 남자처럼 성격으로. 진짜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해서 되게 노력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기 아니야. 의식적으로 집착 살기 의도로 써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안 살고 그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을 안 두고 개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슬퍼. 근데 엄청 아름다워. 참 안타깝다. 그 여자를 그냥 성장을 했어요. 네가 진짜 미모가 엄청났을 텐데 너랑 눈만 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 되게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정말 아름다워. 너무 섬세한 여자가. 우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여야 네 강자가 나와. 알아들어? 그 강자가 아주 멋진 강자가 나와. 오케이? 네. 자 영원의 빛깔 만족한 거로? 네. 미안해 너 아름다워지기 싫어? 아니야. 야 자자자 내가 본 모든 외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 나 가지려고 말라고. 어릴 때 그랬거든요. 되게 이뻤지. 네, 다. 사람들이 막 시선을 집중할 때 진짜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내가 본 모든 통틀어서 제일 이뻤어. 제일 이쁜 여자가 나와. 깜짝 놀랐네. 그래 색깔이 됐으냐? 뭐가 됐어요? 미모가 됐어요? 아니 자꾸 제가 빨간색에 집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개살기가 그런 거지. 받아드릴게요, 혜란님.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네. 인정해.